안녕하세요. 박창규 탁구 교실의 박창규 관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그립은 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야 될까요? 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그립과 그리고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시청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박창규 탁구 레슨 팁에 빠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여러분들이 세이크 핸드 그립을 악수하듯이 이렇게 잡으시잖아요. 이 상태에서 검지 손가락을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중지 손가락을 그 뒷면 라켓 러버 밑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주먹을 줘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그립이 되겠죠. 자,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검지 손가락을 위로 올려가지고요. 그리고 윗부분과 아랫부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딱 만들어주거든요. 서비스 그립을 만드는 이유는 일단은 이제 손목 그립이 좀 부드럽게 볼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볼의 스핀을 뭐 커트면 커트, 그리고 뭐 횡회전이면 횡회전, 뭐 후크 서비스는 후크, 그리고 YG 서비스는 YG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서비스 그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선 커트 서비스를 넣으시게 되면 이렇게 탁 이 서비스 그립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 라켓 그립이 위로 가기도 하고요, 밑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거를 자유자재로 내가 움직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라켓을 커트성이면은 자 커트 서비스면 이런 식으로 이 커트에 대한 이 회전을 줄 수 있도록 이 고정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켓 그립이 밑으로 들어가주면서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툭 이런 느낌. 자, 툭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키면서 하회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횡회전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 그립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밑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볼을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시계추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잡게 되면 이게 안 꺾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딱 맞추게 되면 횡회전을 만들게 되면 이 라켓을 이 손잡이가 위로 오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후크 서비스, 뭐 훅 서비스라고 하죠. 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맞는 순간에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이 라켓 손잡이 부분이 다시 밑으로 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잡아서 뭐 후크 서비스 롱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자유자재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YG 서비스. 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YG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넣으시는 방법이 틀리겠지만, 자, 맞는 순간에 이 라켓 이 손잡이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오거든요. 위로요.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위로. 위로. 자, 당겨서 안으로 당겼다가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네. 지금 보시는 제 서비스 하나하나를 보시게 되면 제 유튜브 박창규 탁구 레슨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이 서비스 재생 목록에 있으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 그립을 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그립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받게 되면, 자, 커트 서비스를 넣는 척 하면서도 이렇게 YG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커트 서비스를 넣는 척 하면서 이런 식으로 횡회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커트 서비스를 넣는 척 하면서 후크 서비스가 나오는데, 이 서비스라는 것은 이 그립에 의해서 한 동작에서 한 모션으로 의해서 뭐 세 가지, 네 가지 서비스가 나올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서비스 그립을 맞춘 상태에서 보세요. 자, 제가 서비스를 넣고 이런 식으로 다시 내 공격적인 내 그립으로 다시 바꿔줘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그립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그립을 서비스를 넣은 상태에서 다시 다음 준비를 하면서 다시 그립을 되잡아줘야 된다는 거. 자, 서비스 그립 이런 식으로요. 그립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뭐 라켓을 우리가 흔히 뭐 서비스 그립과 공격하는 자세가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뒤에 롱피플을 쓰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라켓 이렇게 돌리는 연습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도 연습을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우리 생체분들은 뭐 백드라이브가 안 되거나 뭐 백핸드가 안 되면 뭐아 롱핑풀을 할까 생각을 하시는데, 롱핑풀 같은 경우도 좀 다양하게 상대를 뭐 응용을 하시려면 응용 공격과 그리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라켓도 이런 식으로 돌리는 연습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이렇게 탁,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돌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서비스 그립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러한 연습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 그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라켓 그립이 이렇게 딱 라켓 그립 딱 잡은 상태에서 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맞는 순간에 서비스를 넣었을 때 임팩트를 주었을 때 내가 어떠한 서비스냐에 따라서 이 임팩트를 확실하게 줄수 있어야 이렇게 하회전이라는 회전도 줄수 있고요. 그리고 역회전으로 이런 식으로요. 자, YG 서비스를 또 넣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회전을 줄수 있는 그립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비스 연습 하실 적에 그냥 막 이렇게 늘지 마시고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꼭 서비스 그립을 익히셔가지고, 자, 내가 서비스를 하나를 넣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라켓을 잡아주고, 다음 준비 동작까지 연습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해전을 넣고도 이렇게 딱 잡을 수 있겠죠. 순간적으로 이게 넣자마자 바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뭐 YG 서비스도, 자, 후크 서비스죠. 잘못 얘기했습니다. 후크 서비스 넣고도 바로 잡아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YG 서비스를 넣고도 잡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서비스 그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뭐 앞으로 또 다른 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팁을 조금씩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제가 또 레슨을 하다가도 뭐 치고 뭐 공격하는 다음 준비가 이러한 팁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팁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박창규 탁구 레슨 팁은 제가 문득문득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나는 대로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탁구라는 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오늘 연습하고 오늘 잘 됐는데 내일 또잘 되는 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뭐 하루하루 이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이 감각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하루 이제 레슨을 백핸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레슨을 하고 있지만 하루하루 이 백핸드 하는 게 감각이 틀려요. 어떤 날은 라켓이 막 무거울 때 있고 어떤 날은 가벼울 때 있고, 그리고 그러는 의미에서 막 컨디션이 좋을 때 있고 막 이거 정말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레슨할 때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탁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게 차이가 아니고요. 잘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못하는 사람들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이제 하수분들도 이렇게 기복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은 다 똑같아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늘 하루도 오늘은 이제 게임이 좀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항상 기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기본 연습을 통해서 다시 내 자신만의 그 컨디션을 조절해 주는 것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탁구 교실에 가서 무조건 게임만 하지 마시고요. 자, 서비스 연습, 그리고 그립 연습, 그리고 뭐 서비스 그립을 넣고서 다시 재잡는 연습, 이런 식으로 내가 나 자신만을 개발할 수 있는 연습을 하면서 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시간 되시면 박창규 탁구교실로 놀러 오세요. 자, 그럼 좋아요, 구독, 시청 힘차게 눌러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창규 탁구교실의 박창규 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